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28번째 영상에서는 카세트 테이프로 안중근 의사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건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지난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지난 발렌타인 특집 영상 때 안중근 의사의 단지장을 그렸던지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오브제를 통해 안중근 의사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카세트 테이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오래된 기록에 대한 아날로그 장치입니다. 또한 애틋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은 소중한 기억 장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와 저를 이어줄 매개체로 카세트 테이프를 선택했고요. 자칫 잘못하면 편향된 민족주의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조국의 입장에서 잊지 말고 기록해야 할 소중한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이프 안에 숨어있는 것보다 저장되어 있던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역사를 카세트 테이프에 비유하여 평면 안에 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작업 진행 과정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끝날 때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안중근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웠던 희생을 잠시 떠올려 볼 수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도전해봤으면 하는 재료나 그림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29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여러분들만요.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